성구업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제신 나무사만다 못다나 모험도로 도로진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오험도로 도로진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모험도로 도로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덕수지원해열해진실의 개해법장진언 오마라나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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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대다라니 남무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야바루기지세바라이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루니가야 옴살바바예수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카리다바 이마말약바루기지세바라 다바니라간타나마하리나야마발타이사이미 살발타사다남수바나예염살바보다남 다바마라미수다감타냐타오마루게아루가 마지로가지가란제하레마하무지사다바삼말 삼마라하리나야구로구로갈마사다야사다야 도로도로미연제마하미연제다라다라다린나레세발 자라자라마라민마라암마라물제예예로게세만 나미사미나사야나베삼미삼미나사야무하자라미사미나사야호로호로마라호로하레반나마나바사라사라시디 소로 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다감마사 날사남바라하리나야 만나사바다야 사바하 마싯다야 사바하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하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하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하 마으라 꾸타다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이사 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미야그라 잘마이바산나야 사바 남모라다나다라야야 남아갈약바루기지세바라야 사바 남모라다나다라야야 남아갈약바루기지세바라야 사바 나무라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약바로기제세바라야사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성 나
발음문. 자비하신 관세음께 개수례를 갖추었고 두 손 모아 정성 다하여 지성기하옵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오늘 향기로운 BBS 불교 방송 망공의 법회를 정명하여 주옵소서. 망공의 해원은 세세생생 보살도 행하기를 소원하옵니다.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루려는 간절한 염원이 모인 10만 공덕주 모연 하루속히 이루어지이다. 망공의 가입 인연으로 망공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납니다. 마음속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경사롭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모든 생명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란합니다. 전쟁과 질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여 평화로운 세상 되어지이다. 관세음 보살님, 불교 방송 3대 원려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고품격의 TV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 제작, 뉴미디어 포교를 선도할 첨단 장비 도입, 글로벌 미디어 센터 사업 건립으로 글로벌 미디어 포교 원만 성직케 하여지이다. 망공의 불자들의 원력으로 불교 방송이 더욱 성장하여 지이다. 모든 불자들이 불교 방송을 통해 나날이 신행이 정장되고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업식이 정화되어 자신의 참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어지이다. 온 누리 신심 불자들이 보살도를 실천하여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삼보의 은혜, 중생의 은혜, 자연의 은혜, 모든 인연의 은혜에 보답하여 지이다. 정진하온 모든 성근을 중생과 보리도에 해양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안녕하세요. 무관입니다. B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문화 소중한 망공의 가족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나무들도 한창 푸르게 무성하더니 벌써 단풍이 들고 성급한 나무잎은 땅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도 그와 같은 변화를 겪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가을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단풍이 드는 시기가 노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노보살님들, 또 우리 노거사님들, 이렇게 불교방송을 늘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법회에서는 여러분께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2022년도에 전체 인구가 5,163만 명인데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 노인 수는 167만 명, 1인 노인 독거 비율이 19.5%라 그러네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노령 인구는 17.5%를 차지를 해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에는 노령 인구가
25%, 40년에는 34.4%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50세 이상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방에 굉장히 그 신도수가 쏠림 현상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불자님들도 이 100세 인생의 그 노령하라는 그 터널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적에 장년이었을 때 정말 깊은 불심으로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다니시면서 많은 불사를 해 오셨습니다. 스님들 법이만 보면 좋아서 합장하고 배례하시고 어디 불사한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생활에서도 불사금을 마련해서 산 꼭대기 절까지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성을 쏟았기에 지금 우리 불교가 현재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흐르는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는 노래 유행가 가사처럼 어느새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어가고 허리가 굽어지고 여러 신체의 기관들이 뜻대로 안 되면서 노화라는 이 벽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벽 앞에서 늙음 앞에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좌절을 하는 삶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노후의 시간은 오히려 성찰의 시간이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한테 또 노년기에 접어드신 노부살님들한테 노후에 잘 보낼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늙음이 어쩔 수 없이 왔지만 품위 있게 멋지게 사는 법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여라. 네, 제가 어른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어른 스님도 한 해 두 해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모시느라 보니까 몰랐는데 오늘날 앉으시는데 무릎이 잘 안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노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노인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사 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하루에 세 번 옥상을 난간을 잡으시고 세 번을 꼭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앉으실 때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 노고사님들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운동을, 근력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십시오. 주변을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저 연사스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그런 계단을 오르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여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맛이 없어도 제 끼니를 그르지 말라. 네, 노인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입맛이 없으면 굶어버리세요. 절대 안 됩니다. 노인이 될수록 잘 드셔야 돼요. 제가 BBS 불교 방송 가는제일법회에 올 때 우리 대명아 보살님이 항상 법회에 참석하셨는데 대명아 보살님은 그때 노안을 앓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당근을 열심히 잘 익혀서 드시고 나서 이 눈이 밝아졌어요. 수술 안 하고도. 그래서 꼭 뭐 근사한 비싼 음식이 아니라도 잘 찾아보시면 채식 중에서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사 때마다 빠짐없이 잘 챙겨 드시면 영양 보충이 되어서 윤기 나는 그런 피부를 가진 노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굶지 마시고 꼭 제 끼를 잘 드셔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십니다. 세 번째, 자식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독립심을 가져라.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가족들한테 아무래도 많이 기대게 돼요. 기댄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가족들이 나를 조금 더 챙겨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안 챙겨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가족은요, 핵가족 시대라서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청년, 장년, 중년 전부 너무 바빠요. 노인 여러분들은 안 바쁘세요? 다 바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챙겨줄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매주 나를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매일 전화를 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그거를 안 해주면 섭섭함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겠죠. 난 생각을 바꾸세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다녔던 절에 도반들 있죠. 같은 또래 도반. 전화 목록 만들어서 서로서로 전화해 주세요. 안부 전화. 그리고 또 집 옆에 같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그분들하고도 관계 유대를 하세요. 그리고 친지분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여러분이 좋은 날을 기억했다가 아들한테 아들 오늘 아들 목소리 듣고 싶네. 엄마가 보고 싶지만 이렇게 너희들 바쁘니 전화로 목소리 한번 들어본다. 건강히 잘 지내. 사랑하는 딸. 아유, 우리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너도 엄마 생각 많이 했지? 그래, 엄마가 네 마음 잘 안다. 네가 바빠서 못 오는 줄 아니까 건강히 잘 지내고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이렇게 생일이나 이런 날도 축하해 주세요. 저희 신도님 한 분은 집안 대소사 딱 적어놨다가 그 날마다 제가 계속 그분들한테 다 인사를 하니까 그분을 떠올리면 친지분들이 전부 고맙게 생각해요. 그럼 그분이 가셨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마 문상들을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독립심을 가져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집불통을 녹여라. 네, 나이가 들면 더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 어린애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집이 생각보다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문화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어머님 세대 때 살던 문화하고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사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안에서 문화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겪었던 그 문화를 고집하다 보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 내가 좀 고집불통을 부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래, 뭐 이제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사는 시대니 그래, 너희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의견도 좋은 것 같으네, 해봐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아, 우리 어머님 말씀이 옳구나 수긍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더 편하고 모두가 행복했다면 어머님이 구태여 그 부분에 관여 안 하셔도 아버님이 구태여 그 부분에 책임을 안 지셔도 충분히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꾸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집불통을 녹여라. 다섯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네. 사실 매일매일 감사한 것 투성인데 그 감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이 감사한지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면 사실은 주변의 존경을 좀 받게 됩니다. 사랑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와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물 한 컵을 나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목이 많이 탔는데 물을 갖다 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들, 딸이 용돈을 줄 때도 조금 더 줬으면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너희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나에게 이렇게 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엄마가 잘 쓸게. 우리 아들, 딸 참 고마워요. 우리 아들, 딸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아들, 딸이 다음 달에는 용돈을 더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사에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아이고 맛있구나. 뭐 뱃속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도 똥이 되고 맛이 없는 음식도 똥이 되는 이치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음식 준비하느라 애썼다. 정말 잘 먹을게.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드시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라. 예. 이 부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새겨 들으셔야 되냐? 여러분이 아마 집안 상 그 물건들을 보시면 혹시 아들, 딸 장가가거나 시집갈 때 주겠다고 뭘 장만해놨는데 그게 시대에 뒤치져서 줄 수가 없어서 혹시 올려놓은 물건 없으신가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또 며느리가 선물한 옷이나 가방이 있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옷장 안에 채곡채곡 넣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안 쓴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자식들 한참 클 때 여러 가지 접시 같은 거, 예쁜 그릇, 그거 잔치 때마다 내 보이겠다고 많이 장만해 놓으셨죠? 그거 전부 이제 꺼내셔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내가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셨다면 그러한 물건들을 전부 꺼내서 재활용품을 보낼 거는 보내고 또 내놓을 거는 쓰레기로 내놓으시고 다 정리하십시오. 내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삼림살이에서 버릴 거는 좀 버리고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살림을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누구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분이 세수가 그분이 92세예요. 92세에 된 분이 99세 노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 99세 노인이 치매가 와서 자식들도 잘 못 알아본다 했는데 동서되는 분을 만나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인자 다 갔어, 우리만 남았어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그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그럼 죽음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유언장 작성하기. 네, 깨끗한 종이에다가 좀 고민을 하셔서 내가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유언해야 될 부분들을 아예 미리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연불봉사를 오래 해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불회 창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량봉사에 또 연불지도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불사들의 죽음을 듣고 또 그 속에 가서 장례연불봉사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도 부죽음 때문에 장례를 치른 이후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49제를 지낸 이후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재산 분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전에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 죽은 사후에도 유산 분배 때문에 안 싸우게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장남은 어떻고 차남은 어떻고 딸들은 어떻고 이거를 엄마 사후 재산은 이렇게 하자 반드시 그런 그걸 상의를 해서 하십시오. 어떤 자식이 잘해준다고 그 자식한테만 다른 자식하고 상의 안 하고 재산 물려주시면 반드시 어머님 사후에는 그 가족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안 모입니다. 어머님 계실 때 하고 어머님 사후에 아버님 사후에 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연로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없는 분도 계신데 없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재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9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사후에 가족들이 어머님 49제를 지내주시면 좋겠지만 가족 중에 이웃 종교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생전에 내가 이렇게 49제 통장을 만들어 놨다. 나는 내 원찰이 어디고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스님이 와서 내 독경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유언을 딱 해놓으시면 사후에라도 아들이나 따님이나 또 뭐 여러 가족이 반대하지 않고 우리 노보사님, 노거사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후에 절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를 위해서, 명복을 빌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디 지나다가 절만 보이면 가서 내가 왕생 극락하도록 빌어주고 너희들도 평안하기를 바란하거라. 나는 그랬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유언을 다 해놓으시면 아마 불자로서 가장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전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노안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아니면 질병으로 했을 때는 좀 예외가 되지만 정말 노안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임종할 듯하니까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계속 이렇게 해서 환자를 그 콧구멍에 이 호흡기 끼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병실이 아니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가족과도 대면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종이 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사전 의향서라는 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치료를 하다가 정말 이제는 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설사 내가 심장이 멎는 한이 있더라도 멎을 때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연사로 가족들 옆에서 바라보면서 편안히 임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걸 작성을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일부러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연명치료하면서 병원비는 계속해서 나오고 환자는 환자대로 괴롭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계에도 있습니다. 저도 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기간 불교 여성개발은 여기 722-2101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자가 나와서 사전의향서를 여러분들한테 받아가십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가 등록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나친 의료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장 문화 수용하기. 아직도 불자님들 중에는 화장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화장 문화를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것은 그쪽 풍습이 조장이라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조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0%가 화장 문화로 돌아섰습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불에 타는 게 무서우니까 절대 화장하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불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거들랑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싶으면 납골당에 모시고 수목장에 모시고 싶으면 수목장에 모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반드시 화장을 원한다.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과 화해. 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80생애를 살아오고 90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네.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또는 내 마음을 몰라줘서 누군가가 밉거나 또 나를 그때 안 도와줘서 나를 힘들게 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전화하세요. 아, 여보시게 잘 지냈는가? 내가 오랜만에 전화했지. 내가 이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한번 돌아보니 그때 자네가 내한테 참 기억에 남네. 우리 잠깐 만나서 밥이라도 우리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분도 연로하신 분이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낼 것이고 두 분이 만나신다면 아마 그 감정, 무거운 감정 같은 것들 다 풀어질 것 같고요. 또 자식들한테도 부모 자식 간이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가슴에 응어리는 부모 자식 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푸실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의 잘못 그런 부분들을 용서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서 꼭 말해주세요. 엄마가 너한테 그때 매질을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그때 엄마 마음이 이랬단다 해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 가보고 싶은 곳 갔다 오기. 네, 우리 항상 미루잖아요. 뭐 나중에 돈을 모으면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 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 노인이라고 불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 다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온 곳이 더 많죠. 뭐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사실 못 가본 분이 있어요. 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그냥 뭔가 나를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돈을 아끼느라고 못 가고 자식들 시간 안 된다 못 가고 또 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못 가진 것 같은데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작성해서 내가 죽기 전에 요곳 요곳 요곳을 가보고 싶구나 하고 딱 벽에 붙여놓으시면 자녀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없는 분은 복지기관이나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놀러가는 모임이 있으면 힘이 들어도 꼭 따라가서 내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꼭 눈도장 찍고 오세요. 다섯 번째, 끝까지 진행하기. 네, 여기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은 만공회에 다 가입하셨지요. 예, 네. 가입하셨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만공회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년기에는 사실 활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을 주는 것이 어디죠?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 BBS 불교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불교 방송만 틀면 연불 나오죠. 불교 방송만 틀면 스님들 법문 나오죠. 또 여러 가지 도움되는 교양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방송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쓸모없다. 이런 생각은 던져버리시고 나는 지금 노년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방송대학을 통해서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러시면서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상 하나 펴놓으시고 딱 앉으세요. 앉아서 그거를 다 들으시고 익히세요. 그러다 보면 침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 진짜 좋더라 아들 딸아 너가 내 교육비 좀 내라 너 만공에 가입해서 너가 복 좀 지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또 우리 노불자님들은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BBS 불교 방송 포교가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우리 불교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공의 가입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보살님들은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홍련하고 백련을 피우는 일입니다. 우리 1855의 3000번으로 전화하시면 홍련 피우는 법, 백련 피우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두 연꽃송이를 피우고 나면 정말 우리 불교 방송이 그 에너지로 더욱더 방송 포교에 전념해서 부처님 말씀이 널리 널리 누리에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딸들에게 유산 물려주듯이 한 가지를 또 권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문자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세요. 한 달에 한 4,000원 정도 유료로 나가지만 부처님 말씀을 또 법상 스님이 날마다 해피엔딩이라는 내용으로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드님, 딸들이 받기만 하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앞으로 반드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이 이제 죽음 준비를 할 거를 다 봤는데 최종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신행을 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노보살님들이 평생을 사찰에 불사를 하시고 또 법회 때마다 빠짐없이 다니던 불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절회를 못 오시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가 불자로서의 그 마음도 흐려진 데다가 아드님, 따님들이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자꾸 살아 생전에 개종하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들 권유에 못 이겨서 그래 너가 좋을 대로 해라 이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내가 익숙한 길이 편한가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 편한가요? 여러분은 평생 불도를 닦아서 부처님을 믿어오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다른 이웃 종교 성도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스님들이 여러분 평생 신행하셨다고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 절만만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웃 종교의 마크가 딱 붙어 있을 때 도반들이나 스님이나 얼마나 그때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반드시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엄마는 그 어려운 시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는 부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세상을 살아냈다. 내가 이만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의지한 그 공덕이다. 그래서 엄마는 죽더라도 반드시 부처님이 계신 나는 극락세계로 간다. 그러니 내 죽은 다음에 나는 반드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셔야 돼요. 살아 생전부터 그거 도장까지 손도장까지 다 받아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보살님, 노고사님 사후에 목소리 큰 자식에 의해서 어머님 염불 한번 못 듣고 외로운 길을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BBS 불교 방송에도 이렇게 무량봉사단이 있어요. 1855의 3000번으로 여러분이 전화하시면 장례 염불 봉사를 지역이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염불 봉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꼭 우리 무량봉사단에 장례 염불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외출이 어렵고 그래서 있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시죠. 그럴 때는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에 전화하세요. 737-1114로 전화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듦을 그분들에게 토로하세요. 자식들에게 못하는 말, 또 내가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그러한 불안감, 두려움, 전문
심리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도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활용을 안 할 뿐이에요. 자비의 전화로 전화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많이 많이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1855-3000번으로도 전화해도 우리 그 불교 방송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은 불자님들의 그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을 해주는 것을 제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드셔도 한 생각을 바꾸면 노년은 지옥이 아니고 얼마든지 축복받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당부한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잘 실천하십시오. 끝으로 이 내용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행복과 불행도 선택이고 습관이다.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고 불행을 선택하는 습관은 불행을 부른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한 생각 잘 다스리시고 항상 BBS 불교 방송 청취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십시오. 낮에는 BBS 라디오 틀어놓으시고 또 안 들으실 때는 볼륨을 조금 낮춰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채널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불교 방송에 도움이 되고요. 불교 그리고 우리 BBS 불교 TV도 자주 틀어놓으셔서 신행생활에 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